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신성 ENG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11930입니다. 자, 우리 그 댓글에 좀 질문을 좀 주셨어요. 댓글 질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3분기 실적이 좀 중요하다. 실적 발표를 좀 살펴보자. 뭐 이런 의견으로 좀 드렸었는데, 우리 트럼프 이전의 영상에서는 제가 대선이 정말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트럼프가 되면 그린 뉴딜은 메리트가 없어질까요? 국내에서 하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좀 주셨는데, 질문이 의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궁금한 이런 질문 상당히 저 좋아하고요.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니클러님. 아,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트럼프가 되면 그린 뉴딜 메리트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게 지금 이제 바이든이 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도 정책을 좀 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을 되고 있다. 트럼프는 그래도 우리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탈퇴를 하면서 다시 석유에 대한 우리 제조 일반적인 굴뚝 이런 부분들의 이런 그 회사들의 좀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지금까지 정책을 좀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이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그런데 좀 이제 다시 재가입을 해서 트럼프가 탈퇴를 했지만 다시 가입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탄소 소비 배출 뭐 그런 부분들 좀 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 뉴딜 이런 탄소제로 그런 정책을 좀 강화시킬 거다. 그런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 내에서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어느 정도 좀 우세하긴 하죠. 좀 유리하긴 하죠. 신재생 에너지를 영위를 하는 우리 그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들, 뭐 태양열이라든가, 뭐 수소 뭐 그런 쪽이라든가, 뭐 이차전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바이든을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근데 메리트가 없어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트럼프라든가 바이든이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린 뉴딜 산업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 2차 전지라든가 우리 그 탄소 배출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정부에서라든가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로 보자면은 지금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다시 이제 이제 다시 고성장을 그런 진입하는 그런 사이클로 진입은 했습니다. 진입은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사실 이런 사이클 업종 자체에서 성장성들은 계속 이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대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라든가 트럼프 이 미국에서 미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본격적으로 좀 강화될까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할까? 유지를 해도 지금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업종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들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조를 보이긴 있거든요.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실적들. 우리 그 이전에도 제가 그 전망치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가 전망치. 연간 전망치를 더 보면은 추정치 자체를 보면은 지금 2021년과 2022년에는 지금 유지만 돼도 이 상태로 유지만 돼도 매출액이 좀 증가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증권사들의 전망치, 가이던스의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21년과 2022년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흐름들 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 적이 있죠. 추정치를 지금 가이던스를 좀 보여주고 있죠. 당시에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PER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이 지금 별로 그렇게 3분기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 미래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거를 지켜보고 얼마나 매출이 늘었는지 그런 부분들 가능해야 성장성이 그런 것들을 좀 봐야 성장성이 얼마나 될지 우리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 이 추세로 가면은 2020년에 2021년도까지 뭐 실적이 어느 정도로 증가를 할지 그런 부분들 어떻게 성장할지 그런 부분을 가늠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 1분기, 2분기 보면은 매출액이 좀 늘어났는데 이 정도 수준은 사실 영업이익이 34억, 영업이익이 1분기가 더 사실 더 높았습니다. 1분기가 더 높았어요. 34억 정도면은 증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3분기 실적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고평가가 되는지 저평가가 되는지 그런 지표 자체가 좀 많이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상대성 지표가 PER입니다. 상대성 지표가 PER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주당 순이익 자체가 우리 EPS 주당 순이익 자체가 앞으로 좀 늘어날 거다.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신재생 기업들, 기업들 중에서 주당 순이익이 더 높은, 더 좋은데 주가가 더싼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ER이 상대성 지표라고 했잖아요. PER 다른 기업들이 PER이 더 낮은데 이거 이 기업보다 돈을 더잘 벌고 신재생 에너지 종목이다. 그럼 그쪽으로 수급이 더 몰리겠죠. 성장성도 높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요한 게 3분기 실적을 봐야 된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뭐좀 역전을 한다, 뭐 바이든이 우세하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상당히 확대를 하는, 변동성을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바이든이 우세하대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트럼프가 바짝 쫓아가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승리 선언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딱 까보니까 바이든이 이대로 가다면 역전할 수도 있겠는데 어제 저녁까지는 트럼프가 앞으로 남은 격전지에서 남은 격전지에서 트럼프가 좀 우세할 수 있다, 트럼프가 될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했습니다. 아침에는 바이든이 좀 이제 좀 치고 가다가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바이든이 우세하대. 그러면은 야 어제 주가가 다 떨어뜨린 거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 이제 회복을 한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테마적인 그런 그 요인들도 반영이 되고 있다. 우리 이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를 가능하시겠죠. 바이든이나 트럼프랑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기조들, 그런 것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선이라는 그런 이벤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대부분의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 뭐 2차전지 관련주, 뭐 이렇게 다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냐, 여기에 따라서 하루 정도는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툭 까놓고 말해서 제가 뭐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모른다고 이 영상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면은 우리 이날에는 트럼프가 될줄 알았어요. 오후에는 트럼프가 될줄 알았는데 아침에 까보니까 바이든이 좀 치고 간다. 자, 근데 사실 트럼프가 됐대. 트럼프가 거의 뭐 확정이래.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나 됐으면 주가가 이렇게 회복을 못했겠죠. 이쯤에 있었겠죠. 이쯤에 있었겠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확실성.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까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바이든이 돼서 이만큼 회복을 했다. 바이든이 이제 그좀 치고 가니까 이만큼 회복을 됐다라고 보일 수는 있어도 만약에 트럼프가 남은 격전지에서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게 계속 이어지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됐었다. 그런다고 한다면 한 이쯤에 주가가 한 2,500원 이쯤에도 있을 수도 있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패턴적인 움직임, 급등 이런 식으로 22평선을 지켜주면서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술적으로 본다면 급등할 수도 있었습니다. 22평선에서 급등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후반영 되는 부분이다. 트럼프가 되는지 바이든이 되는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예측을 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주가에 나타나는 차트에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향을 좀 많이 받지만 우리 이런 결과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면서 매매를 이 주가 추이를 추종을 하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3분기에서도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지금 우리 이 기업에 대해서 전망치를 보자면 좀 긍정적이 나올 것이다. 전망치 자체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우리 3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3분기 실적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그린 뉴딜은 메리트가 없어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이 업종에 대한 성장성들은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국내에서 하는 그린 뉴딜 정책. 그런 부분에서도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를 뭐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오늘 이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단기 추천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종목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그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십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10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서 이 게시판에 들어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장전에는 우리 7시 50분부터 댓글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이제 리딩을 드리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장전에는 7시 50분, 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아셔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노란풍선 현재가 28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4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원, 그리고 9시 1분에 박셀바이오 현재가 37,900원, 1차 목표가 37,900원, 손절가 3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참 좋은 여행을 현재가 6,000원 기준에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6,180원, 손절가 5,7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돌파, 돌파 후에 추가 상승 중이라라고 얘기를 해서 차트, 그림과 같이 차트와 같이 좀 안내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추천 이후 8%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박셀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여행도 9시 3분에 최고가 6,200원으로 1,000원 평가 달성.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노란풍선도 최고가 21,850원에 1,000원 평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이 모두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고, 많은 돈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천주들 이후에도 2차 목표가를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